웰링턴의 자존심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이름은 테파파통가레와 뭐 이래요. 뉴질랜드에서 최대 규모라고. 공짜입니다. 쇼킹한 거는. 박물관 공짜인 게참 드문데, 뭐 여기는 공짜네요. 대신 공충전은 따로 돈을 줘야 돼요. 아, 뭐 사람 인산이네. 이때 이제 연휴였는데, 타임 음식점이나 이렇게 외국인 식당은 연휴에도 일해. 왜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연휴에도 일하니까 타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군요. 이날이 아마 1월 2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정으로 대부분 다 놀았는데,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웰링턴 시내에서 공항 갈 때는 슈퍼 셔틀 이거 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물론 핸드폰으로 하면 돼. 핸드폰으로 하면 슈퍼 셔틀을 하면은 어차피 슈퍼 셔틀 15불인데 뭐 버스는 9불이고 이러니까 이거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사고가 나 내가 이때 일방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한 건가 3일날 했는데 벌써 여기서 뭔가 사고의 흔적이 있는데, 왜냐면 이게 여기서 약간 사고네. 왜냐면 PM으로 돼 있는데 내 생각에 이걸 AM을 타야 될것 같은데 AM을 타야 되는데 모르고 내가 PM을 예약한 것 같은데 벌써 이게 이미 사고인데 왜 몰랐을까? 아유 뭐 하여튼 참. 그래서 이제 파킨세븐 없고 뉴월드 있어요. 여기서 이제 홍합 사서 진짜 실컷 먹었네. 아 진짜 여기 홍합 다시는 이런 맛있는 홍합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찍어봤어요. 중국 뭐 문화원인가 이랬고. 테라스 되게 이쁘죠. 외국엔 테라스를 진짜 생명처럼 여기잖아. 우리처럼 샤시를 안 해. 왜냐면 테라스에서 밥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이러는데, 우리 요새 밥해 먹고 담배 피면 냄새 난다고 뭐 아마 칼싸움 날걸 한국에선. 이렇게 고개 집이 있어요. 이렇게 웰링턴 특이한 게 이런 고개 집이 있어. 정말 신기했어. 박물관에 왔어요. 정말 대형 박물관. 박물관을 테파파통가레와 이래 부르는구나. 애들이 막 노는 날이 되니까 막 애들이 바글바글. 아유 막 곤충전만 돈을 받았어요. 갈리폴리 영화의 긴줄인데 갈리폴리 별거 아니고 이 호주나 뉴질랜드 사람들이 영국 전쟁에 끌려가요. 갈리폴리 대전에. 갈리폴리가 막 이탈리아 쪽인 것 같은데 그 1차 대전에 너무 많이 죽은 거야. 지금 뉴질랜드 남자 없는 이유가 이때 너무 많이 죽어서 그래. 농담 말고 진짜예요. 갈리폴리에서 너무 남자 많이 죽어가지고. 애들 좋아하는 그런 거지. 나 지구과학 선생으로서 진짜 감동받았어. 너무 잘돼 있었어. 멘탈 감람석인데 손으로 들게 해줘요. 당연히 무겁지 뭐. 철을 가득하니까. 그래서 막, 핵철. 핵도 막 보여주고. 교과서보다 훨씬 정확하고 우리나라하고 다 보여주고. 교과서에는 이게 태평양판이고 필리핀판이고 그냥 유라시아 이래 끝나 있거든. 근데 이게 최근 교과서야. 여기 북아메리카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최근 정보로 가득 차 박물관이니까.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뉴질랜드가 어떻게 되냐면 요 이래 해구 있고 요쪽에도 해구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해구와 해구 사이에 변환단층이 있어. 그래서 여기 있던 이제 크라이스트 처치는 내려가고 여기 있던 이제 저 밀포트 사운드는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는 좀 있으면 이렇게 합쳐져. 그런 것도 탁 이래 돼 있고. 그뭐 여기 이민 가긴 좀 그렇지. 왜냐면 이제 앞으로 계속 지진할 거니까 뉴질랜드는 이민하기는 좀 그래. 대륙이동 증거도 있고 타우와타라 이게 뭐다 발견된다. 그 다음에 지진 체험하는 집인데 되게 재밌었어요. 요 안에 들어가면 막 흔들려. 뭐든지 애기들 보게끔 돼 있어요. 크 정말.
그 진짜 이상한 진짜 전쟁터 같은 숙소였어요. 웰링턴 숙소는 와 진짜 아 진짜 썩어가지고 진짜 아무튼 뭐야 아무튼간에 막 애기 목소리로 막 이야기해주고 이제 애기를 위한 곳이야 애기를 위한 곳. 와 초대형 와 오징어도 있고 대형 오징어 잡는 장면 막 3D로 보여주고 이래요. 되게 재밌었어. 난 되게 재밌었어. 경치도 좋고 비 오면 뭐 이게 뭐 어디 뭐 이게 아름다운 외국을 안 보이잖아요. 비 오면 그냥 어디 저 어디 뭐저 용도 같다 용도. 애들 놀아라고 이래 나무 피아노도 있고 고사리 숲도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아주 오래된 고사리 숲도 있고 한 4시간쯤 걸립니다. 다 보려면. 그래서 뭐 지구 방 있고 비너스 방 있고 뭐 이런 애기들 방, 뭐 전체 방뭐다 있어. 현대예술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복합 문화 공간이지. 1층, 2층 뭐 뭐가 볼만했냐면 2층, 4층이 좀 볼만했고 가다가 보고 재미있으면 넘어가면 돼. 여기 이제 마오리 정신을 설파하는 곳이었어요. 왜 화전했냐면 뭐 나무 자르는 거 힘들잖아. 불 질러 보면 쉬우니까. 그게 안타깝다. 99%가 숲이었는데 이게 정말 쇼킹하죠. 99%가 숲이었는데 화전을 너무해서 지금의 초원이 된 거야. 그 그러니까 윈도우 배경화면이 된 거지 나라가. 이 무식하게 나무를 다 불지른 거지. 미쳤지. 아유 돌았지 진짜. 그러니까 태우고 뭐씨 뿌리고 캐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쭉 이제 해령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해령 뭐 이래 막 지진도 보여주고 굉장합니다. 이제 해령 요 역단층 뭐 이거 뭐 변환단층 이런 거다 보여주고 뭐 함몰된 것도 보여주고 뭐 하여튼 굉장했어요. 완전 지구과학 선생으로서 황홀했습니다. 여기 너무 자료가 잘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판이 움직이는 것도 보여줘 막 이런 식으로. 그이 비디오가 제일 신선했어요. 이제 약간 우리 그 회전하면서 판교화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회전하거든. 그리고 실제 분리될 때도 약간 회전하면서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보여주고 그래서 엄청 감동이었어요. 이게 이제 메조사우루스처럼 각 대륙에서 다 발견되니까 대륙이동설이 맞다 막 이런 거. 이거는 아 이거 화산재가 이제 지구를 감싸서 지구를 춥게 만든다 이런 것도 있고 실제 옛날에 아 이거 아까 지진방이구나 지진방이 막 흔들리는 걸 보여줘요 요 안에 들어가면 경치 좋죠. 아 역시 날씨가 맑으면 뉴질랜드 진짜 아름다운데 흐리면 파이다. 여기 이제 고사리 숲 있고 애들 막 그냥 하여튼 애들 천국이야. 애들 천국이고. 갈리폴리 그 전쟁 보여주는 어른들은 여기 관심 좀 있는데, 뭐볼 것도 없어.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분. 뭐야. 뭐 하여튼 이분 누군지 모르겠다. 되게 뭐, 막 이렇게 막 3D 이런 것도 보여주고.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항구 옆에 있으니까 되게 아름다웠어요, 박물관이. 부럽다. 우리도 이런 거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부산에 박물관은 너무 초라한 것밖에 없고, 대현동에 뭐그 강당 있는데 주로 강당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부산에는 대형 박물관이 없네. 쫓깃쫓깃하게 뭐 해양 박물관, 뭐 자연사 박물관 이런 게 있긴 한데, 이런 복합 문화 공간이 없네요. 까마귀와 물병. 목마른 까마귀가 숲에서 물병을 찾았는데 부리가 짧아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까마귀는 돌멩이를 물어다가 물병 안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노랑새가 물었어요. 까마귀야, 너왜 물병 속에 돌을 넣니? 나못 먹는 거 다른 새끼가 먹을까 봐. 아, 고등학교 때 교실이 어두워서 불좀 켜달라는 의미로 선생님, 조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분 나쁘게 말했지.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어쩌노 이 새 무슨 트라우마 있는갑다.
트라우마 없으면 이런 애가 어둡습니다 이러면 뭐가 어둡노 이럴 건데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이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쌤이 학교 선생으로서 좀 문제가 있는 학원에서 올레디가 뭐야 모든 여성 야, 천재인데 약간 그래 들리는데 올레디 이러면 올레디 고등학교 때 이래 봄이라 즐거 졸립죠 봄에 이래 잠오는 걸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답은 충곤증인데 잠에서 덜 깨가지고 조루 아닙니까 조루 Do you understand? 두유가 스탠드 밑에 있습니까? 어릴 때 로그를 배웠는데 졸다 일어났고 선생님 10g이 뭐예요 10g 코만더 셋 파이어 코만더가 외쳤다 불이야